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카운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선 밤 10시 이후에는 통행을 자제하고 아이들을 내보내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오싹하게 생긴 피에로가 아이들을 유기한다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지역 주민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피에로가 찍혀있는데 이번 유기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고 있죠.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피에로를 목격했고 피에로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여주며 이리와 사탕 줄게 라고 말하며 숲속으로 유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깊은 호수와 수풀이 가득한 곳의 검은 집으로 아이들을 들여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한밤중에 쇠사슬로 긁는 소리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숲에서 피에로를 목격한 지역 주민들이 겁을 먹고 총을 발사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미치광이 남성이 피에로 복장을 한 채 사진에 포착됐어요. 피에로 복장을 한 남성은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스쿨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살인미수로 체포되었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10대 소년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몸에 검은 옷을 두른 피에로가 칼을 든 채 소년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경찰은 이러한 사건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난 정체불명의 숲속 피에로를 동경한 범행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주름 피에로에 대한 목격담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주름 피에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악마의 모습을 한 늙은 피에로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근처를 서성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를 하던 한 아이의 스크린샷에 피에로가 찍혀 논란이 되고 있어요. SNS로 공유된 사진이에요. 포켓몬고를 플레이하는 아이의 주변에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피에로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칭 탐정이라고 하는 남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주름 피에로는 그냥 패션을 좋아하는 노인 피에로라고 해요. 하지만 이 주름 피에로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2016년 4월에 공개된 사진. 영국 돈커스터 지역에서 2013년부터 피에로를 추적하던 한 남성이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이 가짜일 것이라는 몇몇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에로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하자 눈 깜짝할 사이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또한 겁먹은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오싹한 목격담을 내놓았고요. 이 피에로가 계속해서 자신을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피에로를 모방한 다른 가짜 피에로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해요. 경찰은 이 피에로들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가짜 피에로의 존재에 화가 난 진짜 피에로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나는 다시 돌아온다. 항상 주변을 살펴라. 라고. 2013년에 영국 노샘프턴 지역에서는 이상한 모습의 피에로가 계속해서 나타나 한동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리고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와스코 지역에서 한 익명의 아티스트가
괴상한 피에로로 변장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범죄 조직들은 그들의 위험한 모습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와스코 지역의 피에로가 등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스필드의 경찰은 피에로의 범죄 조직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피에로를 모방한 범죄 조직은 밤시간을 틈타 야구배트, 쇠사슬, 칼과 같은 무기를 운반한다고 해요. 경찰은 이렇게 피에로를 모방한 범죄 조직들 중 오직 한 건의 체포에만 성공했으며 만약 새로운 피에로가 관심을 끌게 된다면 또 이를 모방한 범죄 조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하죠.